아셈 문화주간의 가장 큰 행사인 세계 웹 컨텐츠 페스티벌이 어제 저녁 개막했습니다. 국내외 인기 제작자들과 기업들이 참여하는 웹 컨텐츠의 향연이 나흘 동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에서 펼쳐집니다. 박수인 기자입니다. 웹툰 세상에 보여라! 모바일과 인터넷 공간에서 소통되고 공유되는 웹 컨텐츠의 세계가 광주 5.18 민주광장에서 오프라인 세계와 접속했습니다. DJ계의 어린이 대통령으로 불리는 도티와 양땡의 사회로 세계 웹 콘텐츠 페스티벌이 막을 올렸습니다. 대도서관과 데이브 등 국내외 인기 크리에이터들이 나흘 동안 릴레이 토크와 오픈 스튜디오에서 팬들을 만나 웹 콘텐츠의 세상으로 안내합니다. 그들의 콘텐츠가 세상에 알려지고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대중들이 이제 좀 아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애니메이션과 홀로그램 공연 등 웹 콘텐츠 제작 업체들도 체험 부스에 참여해 새로운 기술과 작품을 소개합니다. 구글과 네이버 등 콘텐츠 관련 기업들도 컨퍼런스와 컨설팅 행사에 참여해서 웹 콘텐츠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합니다. 광주에서 웹 콘텐츠를 통해서 다양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미래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하나의 모멘텀이 되기를 바랍니다. 아시아의 문화 중심 도시를 목표로 하는 광주가 이번 페스티벌을 계기로 웹 콘텐츠 시장에서 의미 있는 자리를 확보하게 될지 주목됩니다.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. 때문에.